자, 그래서 정몽구, 이건희 이두 사람, 2세 경영자로서 대표적으로 성공을 했고 아버지를 뛰어넘은 사람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 출발이 원래는 상속자가 아니었잖아요. 원래는 상속자가 아니었다가 뭐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 경영권을 넘겨받은 사람들입니다만은 아주 순조롭게 처음부터 너는 상속자야 라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훈련을 받아서 아주 스무스하게 상속 경영권을 승계한 사람이 있습니다. LG그룹의 구자경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네. 이분은 1925년생이고 구자경 회장하고 정주영 회장이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죠. 아무튼 그리고 이분은 무슨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분의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요. 그냥 1995년에 그냥 물러납니다. 아들에게 그냥 넘겨주고 물러나요. 그리고 일체 경영에 관여 안 합니다. 그럼 뭐 하실까요? 농사 짓습니다. 이분은 진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의 시작은 학교 교사였습니다. 학교 선생님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선생님 잘하고 있고 그걸 굉장히 좋아하시던 분이었는데 아버지가 야, 너 장자니까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회사를 맡아. 그래가지고 그 락키 화학의 회계 담당으로 들어와서 그 일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계속 이제 일을 배우죠. 회사 일을. 그래서 처음에 락키화학으로 시작했던 거 금성으로 만들고 또 럭키그룹 1970년대 럭키그룹으로 만들고 이런 과정을 쭉 거치죠. 그리고 회사를 국제화시키고 뭐 순탄하게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도 회사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괄목할 만한 이 일은 미국의 그 알라바마의 헌츠빌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골드스타 금성사의 미국 현지 공장을 지어서 예, 이렇게 대규모의 현지 공장을 지은 것은 LG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미국 진출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1900 그러면서 물려받았을 당시에 럭키가 한 3, 4, 5위 정도 됐던 것을 이제 2위, 3위 뭐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끌어올린 사람이 바로 구자경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1995년에 아예 회사 로고 자체를 완전히 바꾸죠. 새로운 세대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탄으로 이제 로고 자체를 다 바꿔버리면서 LG라고 하는 걸 바꾸면서 동시에 자기는 물러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구본무에게 회장직을 넘기죠. 이분은 그 아버지도 그러셨지만 구인회라고 하는 분도 그렇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양반집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군자, 도덕 군자 같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분이 농사 짓습니다.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양반 이야기를 이분들 이제 그이 구자경 회장 또 구인회장 이런 데들이 양반 가문이죠. 근데 여기는 경상남도의 양반이잖아요. 근데 경기도 양반입니다. 경기도 양반. 그래서 이 최종현이라고 하는 네, 이분이죠. 제가 최종현 회장님하고는 제가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었을 때한 달에 한 번씩 이분이 그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들을 한 달에 한 번씩 그 회장실을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점심 같이 먹고 그리고 오후 내내 6시, 7시까지 거기서 뭐 토론하고 뭐 이렇게 하셨거든요. 회사 일은 잘안 하셨어요. 회사 일은 다 송길승 사장한테 다 맡겨놓으셨고 이분은 뭐 세상 일 있잖아요. 세상 일. 세계가 돌아가는 일, 경제정책 뭐 이런 이야기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점심밥이요. 점심밥이 거의 매일 똑같았습니다. 반찬은 네 가지 정도 됐었는데 거기 가면 꼭 거의 매일 나오는 국이 있었어요. 그게 육개장이거든요. 육개장을 아주 정갈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끓여 내오시는데 그게 수원식 육개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먹던 육개장이랍니다. 맨날 똑같은 거 먹었어요. 저는 재벌 회장은 뭐 무지하게 비싼 거 먹을 줄 알았더니 뭐다 똑같더라고 보니까. 네. 아무튼 이 수원 양반집입니다. 수원 양반집이죠. 근데 그 형님이 사업을 하셨어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돈이 좀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첫째 아들한테도 재산을 좀 띄워주고, 근데 첫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거라고. 둘째 아들은 몫으로 띄워줬는데 그걸 가지고 미국 유학을 간 겁니다. 시카고 대학으로. 이 시카고 대학 경제학과를 다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위독하시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형님의 회사가 또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이, 야, 공부는 나중에 하고, 일단 회사를 좀, 맡아가지고 날좀 도와줘. 그래가지고 회사 일을 거기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학교를 못 들어가고 계속 그 회사를 하게 됐지요. 네.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었고요. 학술적인 토론을 굉장히 좋아하시던 분이었어요. 예. 네. 그래서 회사 운영도 꼭 공부하시듯이 하셨어요. 예. 네. 그런데 그 형님이 돌아가시죠. 1973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그 회장직을 이제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석유에서 섬유까지라고 하는 그 꿈을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정유공장을 만들려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교섭을 벌인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섭이 다된 상태였지요. 그런 상태에서 오일쇼크 중동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고 기름값이 뭐 치솟고 그러다 보니까 정유 프로젝트를 포기해야 했죠. 포기해야 했죠. 하지만 그 사람들과 사우디 사람들과 만들어놨던 그 인연은 계속해서 이제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 유공을 인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공이 SK 이노베이션인데 그게 세계 2위의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그렇게 자라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자동차나 뭐 이런 거하고는 잘 다르게 눈에 잘안 띄죠. 아무튼 세계적 기업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원유도 생산할 뿐더러 어떤 석유와 관련된 제품을 굉장히 많이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명실상부하게 산유국이 된 거지요. 네. 자,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이 최정현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장학 퀴즈라고 하는 걸 시작을 하잖아요. 굉장히 획기적인 프로그램이었죠. 회사 돈 버는 거하고 아무 관계도 없었는데. 근데 하긴 그것을 하는 덕분에 회사의 이미지가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으로 많이 갔어요. 네. 자, 장학기도 했죠. 그 다음에 고등교육재단이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미국에 박사과정에 그냥 보내줬거든요. 사회과학으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4년, 5년씩 그 학비 생활비를 다 대줬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돌아오면 내가 학교를 만들 테니까 거기 와서 교수해. 이거였어요. 사회과학 대학원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꿈을 못 이루었죠. 교육부에서 허가를 안 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꿈은 못 이루었습니다. 자, 이분이 또 했던, 사회를 위해서 했던 일이 있는데요.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 사회, 대한민국 문화를 상당히 바꿨습니다. 뭘 했죠?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 한 일입니다. 네, 선생님. 장묘 문화,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한 겁니까? 화장이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재범 선생님. 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맞추셨습니다. 네. 여기다 놓겠습니다. 네. 이따 가져가시죠. 예. 최재범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나 화장시켜라. 화장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사회 지도층 인사로서는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화장을 해라 라고 재벌 회장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화장을 하는 건가 보다. 그래가지고 화장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유행이라고 하긴 좀 뭐하네. 아무튼 그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됐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저도 이제 화장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화장을 좀 사회에 보급하기 위해서 화장장을 서울에다가 만들려고 했는데 워낙 반대가 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저기 세종시로 갔습니다. 세종시에다가 그 화장장을 만들어 놨죠. 그런 일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현 회장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본무 회장이 그 장자의식이 있어가지고 형제들이 부도내고 뭐 그런 기업들 다 다시 이제 사모아가지고 다시 이제 완전체로 만들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구본무는 장남이 그랬는데 차남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 허영인이라고 하는 이분이에요. 네. 이분은 1949년 출생이니까 이제 뭐 67세? 그 정도 되는군요. 네. 이분은 경희대 경제학과를 나왔어요. 자, 허영인이라고 한 사람인데, 허영인은 허창성의 아들입니다. 허창성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거 만든 사람입니다. 혹시 이거 드셔보셨어요? 삼리 크림빵? 이거 진짜 환상적으로 맛있던 빵 아닙니까? 예. 저는 정말 어릴 때 이거 먹어보고, 이야. 저는 그 어릴 때 강원도 묵호에 있었는데 서울에 와가지고 이거 먹어보고 진짜 눈물이 나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예. 삼립 크림빵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예. 뭐, 17억 개를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삼립 호빵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서. 아무튼 그러니까 한국에서 공장빵을 만들어서 성공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죠. 근데 원래 이분의 시작은 상미당이라고 하는 빵집이었어요. 지금 방산시장 있잖아요. 여기 가다 보면 청계천 거기에 방산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러니까 을지로 5가 방산시장 그 건너편에다가 이 상미당이라고 하는 빵집을 만들었고, 이분이 그냥 단순한 빵집에 만족을 안 하고 이걸 대량 생산을 했으면 좋겠다. 옛날엔 빵이라고 하는 게 비싼 음식이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좀 먹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물론 돈도 벌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래서 무연탄 화덕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개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연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빵 굽는 방법을 스스로 개발을 하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공장빵 생산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게 삼립식품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다녔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경희대 경제학과예요. 뭐 경희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서울대하고 경희대를 비교해보면 그렇잖아요. 특히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모든 건 다 첫째한테 가는 거죠. 공부 잘하는. 뭐 미국 가서 MBA도 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째한테 다 물려줬어요. 둘째한테는 성남에 있는 이 인터내셔널 식품이라고 하는 이 빵 공장을 물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형이 가져간 거, 첫째가 가져간 거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규모의 공장 하나를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허영인이 이걸 받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사장으로 취임하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만은, 이렇게 해놓고 이걸 샨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선 이 샨이를 가지고 이 양반이 승부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샤니에서 식빵을 만들어가지고 군대 납품도 하고 또 아이들용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아주 빅 히트를 기록했던 게 바로 이 포켓몬스터 빵입니다. 예, 이거 하면 젊은 사람들은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이 포켓몬스터 빵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뭐 스티커가 있었다면서요. 그 애들이 그 스티커 모은다고 이 빵들을 이렇게 사먹고 뭐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기계빵으로, 그러니까 공장빵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공장빵은 가난할 때 먹는 겁니다. 조금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공장빵이 좀 시덥잖아진 거예요. 그 외국에 나가보고 그러니까 이 베이커리 빵들이 좋거든. 즉석에서 굽고 뭐 이러는 빵들이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베이커리 빵들을 사람들이 찾기 시작한 거예요. 고려당이라든가 뉴욕제과라든가 뭐 이런 데들이 이제 제법 장사가 되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허영인도 베이커리 빵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컨셉으로 이름부터 프랑스 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예. 파리 크라상. 이거 뭔 말이야, 이게? 그때 사람들에게는 그런 거지. 이게 뭔 말이야, 이게? 근데 아무튼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파리 크라상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1호점을 강남 반포에다가 떡하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랬더니 오,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잘 돼? 그래서 아, 이걸 프랜차이즈로 해야겠다. 누구라도 우리가 빵 재료를 공급을 하면 그걸 쉽게 가공을 해서 즉석에서 팔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 그 전까지 말이죠. 이 빵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빵 비즈니스는 굉장히 고달픈 비즈니스였습니다. 왜? 빵은 아침에 나와야 되잖아요. 8시, 9시만 되면 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8시, 9시에 빵을 내려면 몇 시부터 시작을 해야겠어요? 빵 반죽해야 되지, 그거 숙성시켜야 되지, 새벽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빵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리고 11시까지.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것도 면허 따야 되잖아, 파티쉐 면허요, 제빵사. 그러니까 빵집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근데 허영인이 착안했던 거는 아무나 빵집을 좀 하게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였죠. 빵 만들 줄 몰라도 빵집을 할수 있게 하자. 그래서 냉동 생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배달하는 그런 형태의 프랜차이즈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반죽을 해서 그걸 냉동해가지고 급속 냉각을 시켜서 또 급속 해동을 시키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죠. 그래서 파리 바게트라고 하는 또 이름을 알수 없는 아무튼 이런 걸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박을 내는 거죠. 고려당, 태극당, 신라명과 뭐 아무튼 그 이전의 선발 주자들 그 베이커리 빵들을 다 누르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밑에가 파리 크라상, 파리 바게트 그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점유율이 늘어나죠. 점유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동생은 빵 비즈니스를 열심히 한 거예요.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다닐 때도 공부는 잘안 하고 빵 배달만 하고 그랬었어요. 공장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조그만 트럭 하나 사달라 그래가지고 아무튼 전국을 빵 배달을 돌아다니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둘째는 빵에 올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유학 갔다 온 첫째는 별로 빵에 관심이 없었어요. 빵이 좀 시덥잖아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 뭐냐? 미래 비즈니스는 뭐냐? 아, 이거는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리조트야. 그래가지고 쌍방울의 2세가 무주 리조트에 투자했듯이 이 사람도 리조트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혹시 하일라 비치라고 들어보셨어요? 설악산. 네, 속초에 하일라 비치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빌라, 콘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그 리조트에 투자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성공을 못 합니다. 그리고 그 투자를 하느라고 빚을 엄청나게 지게 되죠. 그러다가 외환위기를 맞이해 가지고 그 부도를 내고 맙니다. 그래서 삼립식품 그 본사가 법정관리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립식품이 완전히 망한 게된 거죠. 둘째가 받은 그 조그만 샤니만 커져가지고
이제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뭐 이런 것으로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아버지의 낙담은 정말 컸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때 살아 계실 때였거든요. 그러다가 파리크라상이 부도가 난 그 삼립식품을 법정관리 상태인 삼립식품의 경영권을 인수를 합니다. 예. 인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정몽구 회장이 현대건설을 인수해가지고 다시 완전체를 만들었듯이 이 허영인 둘째가 형님이 잃어버렸던 그 회사의 본체를 다시 인수를 해가지고 회사를 다시 완전체로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회사에 삼립식품 본사에 아버지를 모신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장면입니다. 아버지 제가 찾았습니다. 제가 빵만 아는 빵만 아는 제가 네, 회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런 해피엔딩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2004년에 이제 SPC라고 회사 이름을 다시 붙이게 되죠. 그래서 SPC는 P는 파리크라상이고요. S는요? 삼립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립 파리크라상이에요. SPC라고 하는 데가. 예. 그래서 출발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승승장구를 해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면 점포가 3,600개고요. 예. 뭐 여기에 배스킨 라빈스도 있고 던킨 도넛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이 삼립과 관련된 이런 그 점포들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전체를 합치면요. 이 SPC의 점포가 한 6,000개 정도가 됩니다. 정말 많죠. 근데 이제 이게 동반 성장 하면서 동네 빵집 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이제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이상한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파리바게뜨, 여러분 동네에 있는 파리바게뜨 있잖아요. 그걸 재벌 빵집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데 그건 재벌 빵집이 아니에요. 그냥 동네 빵집입니다. 그게 동네 빵집 아저씨가 주인이고요. 단지 파리바게뜨 그 가맹본부 본사에서부터 생지, 냉동 생지를 공급받는 것이죠. 회계는 다 따로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돈 남으면 그건 바로 그 사람 거고요. 그 동네 아저씨 거고요. 그러니까 파리바게뜨 동네 가게를 이걸 재벌 빵집이라고 부르는 건 진짜 이상한 일인 거죠. 오히려 동네 아저씨들하고 재벌하고 상생하는 일이 바로 그런 프랜차이즈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 프랜차이즈를 동반 성장 또는 중소기업 대기업 상생 정책으로 프랜차이즈를 정책적으로 추진을 했었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오더니 이거를 또 재벌 빵집이라고 해서 프랜차이즈를 다 두들기 시작하네요. 참 이거는 뭐 좀 어처구니가 없는,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가 의아한 뭐 그런 정책입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파리바게뜨는 국내에서 확장하는 건 더 이제 거의 중단된 상태고, 그래서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미국으로 그렇게 진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로 진출하는 그런 기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허영인 회장이 프랑스에서 큰 훈장을 받은 거 아십니까? 훈장을 받으셨거든요. 프랑스에서 허영인 회장이 훈장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자, 상품이 하나 더 있네요. 허영인 회장은 왜 프랑스로부터 훈장을 받았을까요? 뭘 잘했다고? 잘한 일이 뭘까요? 프랑스를 위해서 뭔가를 잘했다는 겁니다. 네, 맞추실래요? 네. 파리바게뜨 이름을 그 이름을 썼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맞추셨습니다. 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리멍이 말합니다. 이? 리멍. 리멍.
리멍 중국 분이시죠? 네. 리멍 선생님께서 맞추셨듯이 파리바게트라고 하는 것을 아니 동양의 온 나라가 프랑스 빵을 판대 프랑스 이름으로 그건 마치 말이죠. 뭐 프랑스의 어떤 큰 회사가 설렁탕 뭐 이래가지고 이제 파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설렁탕 기업 뭐 그러니까 아, 이 프랑스를 널리 알렸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훈장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재밌죠? 예. 그러고서 파리바게트를 가지고 프랑스로 들어갑니다. 프랑스에 가서 한국 사람이 만든 프랑스 빵 장사를 하니까 예. 아무튼 재밌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화가 되고 있는 거죠. 빵 장사도 예, 세계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훌륭하게 넘어선 것이죠. 그래서 올해 매출은 아마 6조가 될 걸로 추산을 합니다. 빵 장사로.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네. 이제는 뭐 빵 장사도 보통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빵 장사, 닭 장사 뭐 아무튼 대단합니다, 다들. 예.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2세 경영으로 넘어가는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 왜 이게 전문 경영인으로 넘어가지 않고 아들로 넘어가게 되느냐 또는 딸로 넘어가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게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신뢰가 쌓이게 되면 전문 경영인 체제는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 7강, 6강에서 다시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3세 경영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전문 경영인들이 대거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 삼성물산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데 제동이 걸리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과도 다 같이 지금 얽혀 있는 것입니다. 상속을 몇 번 거듭하다 보니까 지분이 희석이 되는 거예요.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그러면서 지배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지배력의 공백을 그럼 어떻게 메울 거냐? 그것을 노조하고 손을 잡고 메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오너들과 전문 경영인이 손을 잡고 그 공백을 메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제 6강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5강에서는 망한 기업들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해태제과 쌍방울 또 국제그룹 이들 말고도 지난 50년간 가슴 아프게 망했던 기업들 6군데 정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